안녕하세요. 건강의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생기는 경우 또는 자가면역 질환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종종 지금 보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화이자 백신 1차 맞자마자 손이 붓더니 백신 맞고 나서 관절 통증 생긴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분처럼 류마티스 관절염, 이분 음성이긴 한데 류마티스 관절염,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제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신 전에는 없었는데 백신 접종 후에 바로 생긴 경우죠. 이런 경우는 백신 접종 후에 생긴 걸로 생길 인과관계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분이 이제 엠텍스 세알까지 처방을 받았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생긴 면역이 꼬인 건지 이건 모르지만 사건의 인과성으로 보면 백신 맞고 생긴 거니까 이분이 나름 되게 차분하게 이제 분석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을 남겨주신 건데, 오히려 백신의 항체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화이자 백신 맞아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몸에서 항체가 생겨서 그 항체 생긴 과정에서 지금 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아버리니까 이 원인이 되었던 코로나 백신 접종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고 싶다는 거죠. 항체를 이제 없애고 싶다는 거. 근데 이럴 경우 MTX가 항체를 없앨 수 있는 효과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메토트렉세이트 MTX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항체를 없애는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면역 반응을 이제 억제하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메토트렉세이트란 게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그 면역 항체 반응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메토트렉세이트를 오히려 끊습니다. 접종 전후로 좀 끊어요. 왜? 코로나 백신에 의한 반응을 활발하게 일으키려고.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화이자 백신 맞으면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항체는 생겼는데 자가 면역,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에 유발되는 어떤 자가 면역 기전에 어떤 자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면역계에 원하지 않은 어떤 자극이 발생해가지고 면역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발병과 관련된 면역 반응이 활성화돼 버린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항체를 없앤다기보다는 메토트렉세이트를 일단 드시게 됐는데, 일단 드시면서 증상이 가라앉혀야 될 텐데요. 항체를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메토트렉세이트를 통해서 이 활성화돼버린 이게 확 반응이 일어난 면역 반응을 면역계를 억제한다. 그러므로써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가라앉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